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환율은 급등을 하고 주가는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자꾸 이 코로나 시절까지 그 숫자가 보이는 게 그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환율 이야기를 생각보다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항상 지금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네. 그 배경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달라진 건 없다 생각 그렇죠. 하고 있어요. 뭐 환율이라는 네. 게 꼭 우리나라가 뭐 미국 달러 기준이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라는 게 꼭 우리나라가 못나서 미국 달러가 강세, 우리나라가 약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상승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두 번 했죠. 0.25, 0.5 이렇게 두 번 해서 0.75지만 우리나라는 한 다섯 번 했나요? 근데 0.25씩 다섯 번 했는데 미국은 두 번 만에 우리나라 한 거의 반을 따라갔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0.5씩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게 뭐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각 국가의 금리 차이 이런 부분들이 한 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미국은 금리를 가속화시키겠다는 부분들이 달러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달러와 연계된 다른 통화 가치들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다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화의 급락이죠. 네. 뭐 엔화 값어치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유로화의 또 하락입니다. 유로와 엔화가 달러의 연동성을 가장 크게 준 통화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두 개 다 약세를 띠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가 104달러를 돌파를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원화 가치도 같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조금 이제 같이 연동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통화가 이제 위안화거든요. 네. 위안화인데 이제 최근에 위안화마저도 강세였다가 약세로 맞아요. 좀 돌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한 1,250원, 60원대에서 좀 버텨주던 것이 갑자기 1,300원대로 가파르게 올라오게 된 것도 이 영향이 좀 더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1,300원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경기가 좋아도 이제 환율이 오를 수가 그쵸.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회피 수단으로 이제 달러의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약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아까 1,300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 나눌 때마다 상방을 열어두는 대답을 해 주셨어요. 네. 여태까지 정말 계속 올랐고 그럼 이제 더 오를 수 있다. 뭐 당연히 더 오를 수 있죠. 근데 더 오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추세처럼 계속해서 뭐 1,200원 돌파하고 1,250원 돌파하고 1,300원 돌파하고 결국에 뭐 1,500원, 1,600원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2008년이라든지 혹은 뭐 2015년 뭐 혹은 뭐 그때 이제 보시면 원달러가 뭐 1,600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네. 있었거든요. 위기 상황에. 근데 그때 위기 상황하고 지금 위기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뿐이지 미국이 막 경기 침체.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엄청 문제가 되거나 혹은 유로화 그 2000년 초반 2020년 2012 뭐 이때는 미유럽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국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1,100원에서 1,200원 밴드에 있었고 지금은 조금 그게 레벨업해서 한 1,170원에서 1,300원, 뭐 1,200원 후반대에 레인지를 좀 높여놓은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이것이 그전처럼 막 뭐 1,400원, 1,500원, 1,600원까지 갈 만한 위기 상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300원 뭐 초반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1,200원 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금리에 대한 여파가 더 크다. 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좀 이걸 낮출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요인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유럽도 금리를 올려서 좀 유로화를 올리는 게 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유럽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7월부터 네. 늦어도 뭐 한 8월부터는 8, 9월부터는 금리 인상 유럽도 동참할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은 금리를 0.25%로 아예 그냥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본인들도 못 버틸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뭐 달러당 120엔을 넘어서 뭐 150엔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일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네.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부러 지금 계속 막고 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엔저를 계속 용인하는 부분들인데 무한적으로 통화를 발행을 하면서 그걸 막고는 있지만 그것을 과연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일본도 아주 높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폭을 높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저는 뭐 한 가을 정도 늦어도 혹은 빠르면 여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조금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달러 강세는 뭐 한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좀 올라오는 그 대신에 이제 그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뭐 뭐든지 이제 변동성은 중간중간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강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1,300원을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이제 1,300원 넘으면은 이제 정말 정부의 개입도 들어가서 우리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필요한가요? 근데 지금 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금리 속도 뭐 요 정도밖에 없긴 네, 그러니까 하겠죠. 예를 들어 네. 가끔 가다가 뭐 너무 이제 달러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정부가 좀 달러를 좀 풀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좀 다른 부분들인 게 뭐 엔이든 뭐 유로화든 약간 기축통화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위안화 같은 경우도 기축통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기축통화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원화는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뭐 정부가 뭐 무한정 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금리를 먼저 인상을 했어요. 미국보다 작년 여름부터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달러의 원화의 약세를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해 주는 부분도 역할을 했지만 지금 워낙에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금통위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겁니까? 근데 그렇다고 네. 금통위가 당장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0.5%씩 올릴 가능성이 더 적다. 그러니까 저는 가을 정도 되면 이제 아마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좀 같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가을 이후에는 0.5%가 아니라 뭐 0.25% 정도로 완만한 상승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0.25 오르면 우리도 따라 올리는 그 정도의 속도를 간다 해서 지금보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 금리, 아니, 환율 이야기 나오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래도 수출주한테는 좋은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기는 했는데 앞서 저희가 엔화, 위안화도 함께 살펴봤잖아요. 커치 약세인데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없죠,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우리나라만 네. 약세를 띄워줘야지 좋은 건데 엄밀히 따지면 위안화 강세가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위안화 강세를 띄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도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가 위안화 강세니까 수입품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수입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부품이라든지 완제품도 수출이 또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위안화 강세가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은 건데 위안화가 약세를 전환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 그 원화 약세를 좀 더 촉발시켰다. 엔화 약세는 그 예전만큼의 어떤 그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생산기지가 대부분 다 외국에 있거든요. 그렇죠. 해외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원달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2천 원 간다고 치죠. 말도 안 되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저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데 혹은 뭐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베트남의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해 버리면 그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해외 생산 기지에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런 게 좀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달러로 이제 그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을, 뭐, 말레이시아에서 수출을 하든, 베트남에서 수출을 그렇죠. 하든, 결국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달러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환차익이 영업이익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1달러당 2천원 갔을 때는 또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지는, 인플레 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무조건 좋다, 안 좋다 말하기가, 그때그때 상황에서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환차익 정도의 뭐 기대감 정도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뭐가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위안화 쪽도 함께 살펴보는 게 수출주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말씀해 주셨고 근데 어제 시장에서 이 환율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해운주였어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해운주가 환율의 덕을 본다고 하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뭐 달러로 좀, 네. 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약간의 환차익을 늘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죠. 해운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우려와 기대가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또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는 리세션, 경기 침체 쪽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또 다시 또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임 가격이 조금 둔화세를 보여준가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임 가격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비용은 늘어나는 부분들, 뭐 임금도 늘어나는 부분들. 왜냐하면 해운사들이 가장 또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 개 이슈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인데 또 반대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1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중국의 이제 락다운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또. 지금 러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뭐 더 확산되진 않는다는 부분들 그냥 그 안에서만 그냥 치고 지지고 복구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는 부분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혹은 강세라든지 에너지 또 곡물가 이런 강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운주들을 바라봤을 때 작년까지는 약간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했을 때는 컨테이너선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원자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좀 변화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펜오션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좀 주가 탄력도가 좀 더 좋았던 게 뭐 벌크선이라든지 대한해운의 LNG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해운주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좀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포착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그 트렌드가 이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지금 다 말한 게 정말 수혜를 보려면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는 뭐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어렵죠. 뭐 파월도 네. 그걸 예상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뭐 제가 뭐 독불장군으로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의 생각도 어쨌든 전문가들의 생각을 종합해 본다라면 네. 올해 경기 침체는 없다. 네.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 초반이나 내년 여름 정도부터는 경기가 확실히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이게 얕은 경기 침체냐 엄청난 뭐 대공황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침체냐라는 것인데 저는 소프트 랜딩보다는 약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 금리라는 것이 지금 미국 금리도
아무리 낮아도 거의 3%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인데 이 3%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과거하고 비교해 보신다라면. 그렇죠. 그리고 뭐 영국, 영남은행 같은 경우는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영국이 그래도 조금 이번에 러브전쟁 때문에 좀 경제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뭐 연말께 경기 침체 뭐 혹독하게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 본다라면 약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말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는 발생할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다만 이제 겨울 이후에 좀 침체를 대비한다라면 시장이 좀 흔들린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을 이후부터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환율 상승과 관련을 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 결론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좀 의견을 모아본 거는 지금은 금리의 여파를 좀 많이 받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금리 그런 다양한 국가들의 금리 시그널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원화나 위안화나 엔화 약세까지도 함께 좀 유동성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타크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